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올영 세일에 이제 립을 좀 많이 샀어요. 원래 이렇게 많이 사진 않는데 너무 궁금해서 세 개나 구매를 했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한번 요것들을 요리조리 한번 요리조리 뜯어보겠습니다. 색상은 4번, 7번, 8번. 네, 구매를 했는데 사람들이 잘 안 살 것 같아서 내 눈엔 이뻤지만 사람들은 별로 안 살 것 같은 그런 걸로 이제 뜯어볼게요. 제가 이거를 올영 세일 하기 전에 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장에서 딱 본 거예요. 18,000원인 거예요. 조금 있으면 올영 세일이기도 하니까 하나만 살 생각이었어요. 유투루님 라이브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점점 유트루님 텐션이 낮아지면서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반기진 않았어요, 솔직히. 근데 제 눈엔 너무 예뻐 보였거든요. 아, 백수한테 이게 무슨 사치냐면서. 이 디자인 있지 않습니까? 투명한 디자인이 뭔가 뭐랄까요, 약간 촌스러운 듯 예쁜 듯 촌스러운 듯 예쁜 눈에 띄어요. 하여튼 눈에 띄는 건 확실해. 저는 피부가 23호도 좀 밝은 피부가 어두운 편이고, 그리고 입술도 카메라에는 보니까 약간 베이지 느낌인데 약간 보랏기가 있어요. 그래서 뭘 발라도 안 예쁜, 그리고 입술도 작아요. 그런 입술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바른 즉시보다는 한 5분 10분 있어야지 예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르고 한 5분 있다가 또 보여드리는 걸로. 4번 페일플럼 가보자. 아, 일단 제 꼬라지가 요런 거는, 아, 죄송합니다. 아침 대바람부터 피부 화장만 아주 대차게 하고 이렇게 온 거예요. 이거 잠옷이에요. 미안해요. 아니, 미안하진 않아요, 솔직히. 가까이서 여러분 가까이서 보세요. 아니,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선글라스 켜서 잘 보이진 않거든요. 아, 나는 이게 너무 예쁜 거지, 이 색깔이. 근데 반응이 어땠냐면, 여름에 바르기엔 어른 색깔 아니냐, 이런 반응이 많아서 유투루님이 굉장히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제가 립 라인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거든요. 기다려보셔. 립 라인을 정리. 아, 그리고 제가 옛날에 그 뭐죠, 입술 반영구를 잘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입술 여기 그 가생이가 돌아오질 않아요. 이 시커먼 라인이 돌아오지 않아서 미쳐버리겠어요. 이렇게 발랐어요. 잠깐만, 선글라스. 근데 너무 예쁜데? 괜찮지 않아요? 보셔요 여러분.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나? 카메라상으로 조금 더 웜해요. 약간 좀 더 현타 터진 거 아니고요. 실물이 아주 약간 보라색인데 비슷해요. 하여튼 5분 있다가 돌아올게요. 돌아왔습니다. 5분이 딱 지났고요. 지금 보니까 색깔이 조금 더 핑크핑크해진 느낌이에요. 조금 더 입술이랑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합체를 했다고 할까요? 하여튼 예뻐요. 나는 너무 자연스럽고, 나는 그래, 나는 그려. 여러분들은 어때요? 한번 보셔. 아, 너무 가까운가? 이런 색깔이 됐어요. 5분, 7분 지나고 나서. 너무 예쁜데? 하여튼 다음 거 발라볼게요. 7번 모던 코랄 베이지. 요게 약간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이 시리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냐면, 저 립들은 다른 립이랑 레이어해서 바르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저는 그 생각이 딱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황토색?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여기 보이세요? 보이세요? 약간 중앙으로 나오는데 이게 약간 가까이 하기엔 조금 어려워. 약간 요거랑 비슷하다. 아, 어머 색깔 똑같아. 선글라스랑 색깔이 똑같은 황토 느낌의 요 립을 한번 발라볼게요. 아, 근데 이런 거 잘 응용하면 너무 예쁠 것 같거든요. 이게 방법을 찾아봐야지. 누디누디. 난 누디누디한 게 너무 좋아. 약간 오렌지 느낌 많이 나네. 어때요 여러분? 아, 저 선글라스 때문에 잘 안 보여.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예쁜디?
난 너무 예쁜디? 이, 아, 난 예쁜데? 난 예쁜데? 난 예쁜데? 여러분, 보세요. 전. 5분이 지났는데, 아, 뭐랄까, 너무, 너무 예쁜데, 확실히 차분한 색깔은 맞아요. 그니까, 내 입술에 베이지를 아주 자연스럽게 녹인? 약간 그런 색깔이에요. 아, 난 너무 예쁜데? Gentle Cinnamon. 착색. 네네네네네. 립, 리무버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네오 쿠션. 핑크색. Gentle Cinnamon. 젠틀한 계피. 이게 첫 발색이랑, 이게 입술에 이렇게 싹 녹아드는 거랑 그게 너무 달라가지고. 짠! 젠틀 시나몬. 적정거리 유지. 그럼 5분 있다가 보겠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소프트한 모브가 됐거든요. 아, 나 이거 너무 예쁜데. 하하. 하하. 제 입술 색깔이 기본적으로 약간 보라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조금 어두워요. 핑크색 입술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요것들이 싹. 이렇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이사벨님이 런칭한 그 브랜드 있잖아요. 2 슬래시 4인가요? 거기서 이제 나왔던 립이 입술에서 톤 다운을 해주던가 톤 업을 해주던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입술색이나 립 색깔에서 조금 다른 느낌을 연출하고 싶을 때 쌈박한 그런 컨셉을 들고 오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해보고 싶었냐면 인기 낭낭한 입술 위에 바르면 좀 다를까? 아니면 혹은 요런, 얘가 아니네, 요런 립, 요런 립 위에 바르면 어떤 효과가 날까?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건보다 리베나의 리무버다. 그 입술 착색이 너무 예쁘게 되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은 입술 색깔이 안 예뻐가지고 그게 약간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바르고 나가면 좀 말 걸기 싫은 사람. 그래서 먼저는 흰기 낭낭한 요 그 맥의 타투 마이 하트. 봄이죠? 봄이 왔다. 저는 제 퍼스널 컬러를 몰라요. 봄은 확실히 아니야. 쿨도 아니야. 라이트? 아니야. 조금 더 있어야지 좀 착 붙는데 4번부터 발라볼게요. 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거든요. 모양 따라서 그리고 있어요. 기계 맞아. 기계 맞아. 오우. 너무 성숙해졌는데? 갑자기 어머니 된 느낌이죠? 근데 또 약간 예쁜데? 아, 나 지금 안 보여. 그게 언제야. 일단 한 5분 있어 볼게요. 왔습니다. 색깔은 너무 예쁘지 않나요? 밝은 색 위에 발라서 좀 더 밝아졌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 이 손등에도 제가 살짝 발라봤는데 여기는 그냥 바른 거고 여기는 이제 맥 위에다가 바른 건데 차이가 보이시나요? 확실히 그 아래에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살짝 고장났는데? 아래에 있는 색깔을 바탕으로 코팅을 해준다. 뭐로? 요 색깔들로. 근데 이걸 샀는데 아 이거 너무 어두워서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밝은 색이랑 섞어서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밖에 왜 이렇게 시끄럽죠? 입술이 이미 난리가 났어요. 이미 내 입술이 내 입술이 아니야. 아이고! 입술을 이렇게 안 해주면 너무 촌스러워요. 진짜 안 어울리잖아요. 아까도 4번을 발라봤으니까. 아유, 다른 색깔이 되어버리는데? 뭐죠? 아, 너무 배고프다. 빨리 하고 마라샹궈 가야지. 일단 발랐는데 완전 다른 색깔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카메라에선 굉장히 뻘겋게 나오는데 실제로 보는 거는 약간
플럼 색깔? 좀 더 차분한 보라색이거든요? 카메라가 왜 이렇게 다르지? 신기하네. 5분 있다 다시 오겠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약간 포도 한 방울? 근데 지금 화면은 굉장히 빨갛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빨갛지 않아. 하나만 더 해볼게요. 사실 두 개 다 하고 싶은데 힘들어요.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네요. 뷰티 유튜버님들 볼 때 공손한 마음으로, 공손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보겠다. 뭘 하고 싶냐면 요 색깔, 약간 주황색, 황토 색깔 있죠? 모던 베이지. 어떻게 싶어요. 근데 이게 컬러인가요? 이거는 그냥 주황색 아닌가요? 뭔 이름이 뭐니? 코랄 대주주, 코랄이랍니다. 주황색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코랄은 주황색이랑 핑크색 그 어딘가의 색깔을 코랄이라고 하지 않나요? 아닌가요? 거의 그냥 주황색인데? 여기다가 4번 헤일 플럼을 바르면 약간 더 약간 차분한 코랄? 그런 게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아예 이렇게 누드로 헤이지를 얹어버려. 얹어버려! 완전 누드 됐네. 예쁘다. 그럼 이제 5분을 기다릴 건데 일단 타이머를 세팅을 해두고 제가 이제 뭘 해봤냐면 사실 이거 종이라는 거를 감안하셔야 돼요. 종이에다가 이렇게 해봤어요. 4번, 7번, 8번. 근데 색깔이 완전 다르죠? 이거 완전 흰기 낭낭한데 또 종이에다가 올리니까 조금 어둡죠? 이거를 해서 한번 봤는데 여기서 광만 조금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아무래도 조금 톤 다운되는 색깔을 골라서 더 그런 것 같은데 톤 다운이 됐죠? 근데 사실 이게 종이라서 별 의미는 없어요. 근데 그냥 보시라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뒤쪽 번호를 산 거니까 사실 1번이 제일 궁금했어요. 그 빈티지 애플인가요? 근데 이미 이름에서 빈티지라고 써있는 것은 아예 여름 느낌은 아닐 것 같다. 근데 나는 좋다. 나는 그런 쨍한 여름 컬러들이 어울리지 않는다. 근데 가을에 나왔으면 조금 더 많이 팔렸을 수 있는데 뭐 모르는 일 아닌가. 이제 화장품 판을 보면 좀 더 밝은 호수의 분들이 좀 목소리가 좀 더 큰 건 사실이잖아요. 21호. 근데 나같이 23호 플러스는 이런 색깔도 난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맑고 투명하고 막 그런 색깔은 아닐 수 있다. 근데 난 좋다. 그것이 결론. 오우. 예쁜데? 오! 이런 색깔을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색깔 살 수 없어요. 찾기 힘들어. 난 좋아. 저같이 호기심 많아가지고 입술이 하나인데 막 립이 막 다 잘 어울리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런 것들을 아 어떻게 쓰지? 어떻게 활용하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나는 요 틴트 한번 생각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약간 누드누드? 물론 뭐 여름 바캉스 느낌은 아니야. 그건 확실해. 근데 여름 바캉스 가서 차분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갤럭시인데 조금 오렌지 색깔이 두드러지긴 하네요. 두드러져? 도드러져? 근데 조금 덜 오렌지예요. 실물로 보면. 좀 더 허예요. 좀 더 베이지.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조화를 다 해보고 싶은데 제가 지금 기운이 너무 없어요. 배고파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요 되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주목을 받는 뭐 또 모르죠 뭐. 크리스탈 글램 틴트 요 세 가지 리뷰해봤고요. 4번, 7번, 8번.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을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움이 되기를 바랐으면서 에? 바라면서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